자, 뜨거워서 아빠가 털어줄게.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 손이 필요한 나이. 밥 한번 먹이는 것도 일이죠. 자, 먹어. 첫째 때는 아예 없고 싱크대 써가지고 밥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. 응? 아기가 밥 먹을 시간을 안 줘서. 그렇죠. 아주 울고 보채고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진 거죠. 아이고야, 잘 먹었네. 남자가 휴직까지 하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,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육아 휴직을 한 해를 이제 같이 하루 종일 아주 생활해보고 돌봄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아빠에게도 대단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. 아이도 아빠를 알게 되고 아빠도 아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가족을 꾸리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.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. 이 육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못하고에 대해서. 첫 아이 때는 1년, 둘째는 6개월간 육아 휴직을 냈습니다. 제주에 오면서 옮긴 직장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남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. 월급의 절반 정도를 받는 유급휴가라 가게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살림에 요령도 붙었습니다. 저도 대충 하는 편이에요. 눈에 보이는 것만. 그래서 아내가 늘 불만이죠. 아, 이렇게 해줘도 불만이.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한다고. 아이고,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는 게 어디예요.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정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장롱, 서랍안 그러면 이제 일이 끝도 없는 거죠. 그런 건 이제 아내가, 마누라가 답답하면 이제 자기가 합니다. 주말이나 집에 와서. KBS